응? 내가 어장. 아까 올게. 근데 이게 변수는 뭐냐면 몬철이 초반에 빌드로서 유리함을 뭐 어떻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몬철은 근데 저그를 완전히 죽이려면은 어디를 뚫고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경모가 오히려 중후반이 더 나을걸요 아마? 맵 자체가? 완전 운영 맵인데 몬철은? 잠깐만, 씨. 한 11시 왜? 한시 깨모? 그럼 난 챙기지? 태규. 어 뭐야? 튕겼어. 다 나왔다 튕겼네. 나왔네. 또 누가 들어와서 방해했나? 모르겠어. 아, 시청자분들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진짜 이해 못하겠습니다. 예? 아, 이상한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아,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네. 그 잔날도가 박지호예요. 지금 하긴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긴 한것 같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6명이, 아, 8명에. 전체적으로. 다 합쳐서 한 맞아. 아, 2,000명 넘는 것 같은데, 8명의 방에. 그래? 어디에 그렇게 많이 몰려 있어? 지호? 아니,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, 지금 다 합해서 한 2,000명 넘을 것 같은데, 8명이 다 합해서. 그래? 예, 나는 지금 왜냐면 뭐지? 제가 지금 380명이기 때문에. 난 150, 60? 관심이 지금 엄청나요, 지금. 아재 팀들. 바로 잘랐다, 이 새끼. 제발, 감동실에 가자. 날 도우고 한명 누구야? 경마한테 부담 주지 말자. 형태 왔네. 오오오. 야, 경마한테 이미 부담이야, 이거. 부담 주지 말자. 아, 진짜요? 믿어봐야지.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지금 응원 말고 더 있겠냐? 그니까 형, 믿어보죠. 자리 좀, 아래 자리네. 아랫자리야? 경모가 5시, 그 다음에 태규 형이 11시. 요것만 잡아내면 사실상 1대1 어차피 애결 가면 서로 중압감 있고 선더 풀린 경모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둘다 ASL 리거입니다. ASL 리거끼리 그리고 또 같은 조야 둘이 리벤지. 그래? 5시 경모, 11시 박지호. 둘이 ASL 같은 조라서 또 붙게 되니까 태규 형 그냥 무난하게 저 그냥 하네 전 이렇게 다 하네 이제 그냥 운영 싸움 하겠다 마인드네 경모야, 생각 많이 하지 마라. 뭐 초페스트, 스타게이트 뭐 이런 거할수 있겠네. 보니까 지금 8명 아재리그 나이 총합으로 따지면은 8, 3, 240. 모르겠네.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. 아, 입에 한 7, 80 되지. 207, 그럼 그 80살. 30 곱하기 8 8, 하면 되잖아. 240. 그니까, 한 270살 정도 되겠다, 느낌이. 다 합해서. 경모, 나이스! 되게 전진 게이트를 토스가 안 하고 어쨌든 경모가 지금 정찰하면서 안 맞. 형, 이런 그림이면은 저거 좀 좋거든요, 형? 그니까, 경모가 오버그를 지으면 안 좋은데, 정찰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. 근데 어쨌든 토스도 그냥 무난하게 더블 엑소스 성공할 수 있는 맵이니까. 그쵸. 뭐, 그야말로 운영 싸움 되겠네요, 그러면. 이건 나쁘지 않아, 근데, 이렇게 되면. 태기 형, 땡더블. 경모가 단순 운영 싸움은 피지컬이 좋아가지고, 살벌하거든요. 살벌할게요. APM 보세요, 지금 경모 APM. 근데 좀 낮네, 지금은. 지금 약간 내가 볼때 전투력을 약간 줄인 것 같아, 일부러. 마지막 그, 애결을 생각해서. 좋아요. 태경 게이트 짓고, 팔로우 팅구겠네, 정찰하겠네. 넘어오지 마라. 넘어오지 마! 아씨, 넘어오지 마. 아씨, 왜 올라와. 정찰됐네. 하긴 이렇게 되면 토스도 마음껏 찔 수는 있겠네. 사이버 짓고. 야, 요즘 윤열이 뭐 하냐? 윤열이 못 보니 오래됐다. 야령이요? 납방하잖아. 글쎄요, 야령 뭐좀 한다고? 바빠 보이는데. 납방송. 납방송? 윤열이는 아니다. 패자죠, 그만. 잠만, 해처리를 본진해 지는다고? 이렇게 되면
유리한 게 없는데? 아니야 괜찮아. 괜찮아요? 해철이가 이거 하나 짓는다고 풀리진 않잖아. 아니 근데 이게 해철이가 원래 지금에 지으면 수급 아니 지금 저그가 그 지금 이제 넥서스 봤잖아 보기 전이라서 그냥 안장빵을 한 건가? 없어. 어. 이제 정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어 저글링 놈 어? 경모 어 경모야 저글링 넘기 싫어하니? 어? 오! 야 오! 뭐야? 좋아 좋아 이거 대박. 이게 원래 그리고 그냥 그 저글링 발업을 먼저 시켜놓고 그 넥서스 지은데 그냥 그 드론으로 파가지고 저글링 가는 경우도 있었고 원래? 네. 그러면 이렇게 쬐다가 토스가 죽는 경우가 있었어. 아 저글링 넘기 못 봤나? 뭐야? 봤지 아까 봤을 것 같은데? 질럿도 뽑아놨어. 어 질럿 뽑아놨잖아. 근데 이거 자체가 피해야 토스 입장에서는. 프로 보이고 이거 저글링 발업하고 있어? 어? 아니 안 하고 있어. 아하 어? 너 피해 엄청 보지. 그렇지 이거 자체가 피해. 오케이 좋아 까짝까짝 잘하고 있어. 아 근데 스타게이트 타이밍 졸라 빠르다 근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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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렇지. 어, 들어가서 봐. 어 정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. 근데 야, 이거 아 진짜 지금 상황에서도 저글링 발음 누르고 아 아까 딱 넘기자마자 했었으면 통했을 것 같은데 저글링 발음 끝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르니까. 아니 뭐? 아까 저글링 넘겼을 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데 뭘 몰라. 근데 얘가 이제 그냥 운영하려고 게임보가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지. 3질러신데? 언제 3질러? 어, 저질러 뭐하냐? 얘는 명상 좀. 경모 그냥 히드라로 그냥 밀 생각하고 있네. 그냥 앞마당 먹고. 이거 근데 아 요거 나쁘지 않을 듯. 나쁘지 않아요? 괜찮을 듯. 하긴 뭐 아직 정찰 안 됐으니까. 이거 지금 오버로드 하나 내주고 오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리거든. 어, 괜찮은데? 그리고 저글링이 살아 있어가지고 태규가 지금 정신 없어. 이게 더 이상 오버로드 안 끊기면은 이쪽 아 잠깐 트러블 막혔네. 트러블 걸렸네. 출발하면 이거 출발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계속. 아 안 보일까요? 영 시야 안 보이니까 히드라가 출발하는지 모르니까. 지금 이제 그 소급 돼가지고 빨리 제발 경모야 경모야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커서 보이지 마. 총총총 아 안 돼. 총총 경어. 어 일단 모른다 일단 모른다. 원캐논이거든. 일단 모른다. 원캐논이야 이건 뚫려. 형 끝났겠는데 이거 사이즈가. 근데 히드라 사업이 안 찍혔어요. 아 눌러주겠지. 칸 싸움인데. 근데 이거 사업 안 돼도 끝나. 원게이트 이제 원캐논이야. 경모야 컨트롤만 좀 신경 써라. 하나 매긴다. 경모야 쫄 필요 없어. 바로 들어가. 바로도 안 됐어. 경모야 네 세상이야. 끝났네 이거. 코너. 근데 이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. 어? 뭐냐? 어? 쏠지 말고. 경모야 포토캐로 1차 사도 돼. 칠 수 없어 이겼어. 끝났다 이거. 이건 근데 끝났어. 프로만 1점 사서 끝나겠다. 와, 경모야 그렇지 애결 바로 간다. 경모야 애결 직행이다. 왔다. 아, 경모야 왔다 샤 강코쿠다. 경모야 왔다 샤 강코쿠다. 나이샤 라이다 경모야 지지 나이샤 나이샤 나이샤. 야 경모 와 씨 뭐 파죽치세구만. 파죽치사 애결까지 왔다. 왔다 왔다 샤 강코쿠다 라이샤. 와 애결 왔다. 오늘 진짜 이거 빅매치 이거 대박이다 오늘 진짜. 라이샤 우와 대박. 와 지금 체력 소모가 많이 크지 않았어요 경마가 지금. 와 게임 좋다. 아마 콜로세움 하겠지. 이제 진짜 리벤지다 그거는. 콜로세움 할라나? 근데 딱히 그 선택할 맵이 많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. 토스 입장에서 루나 타고 어 그러네. 그나마 콜로세움이네. 그나마 콜로세움. 콜로세움 말고는 딱히 토스가 편한 맵이 없어. 피셜 날리는 새끼들 봐봐. 근데 진짜 땡이들 한번 하면 되는데 영혼덕이라서. 야 믿자 깨물을 믿자. 경모 아까 전에 근데 초반에 빌드가 좀 불리하기 시작했어. 경모가 구드론으로 아무 피해도 못 주고.
믿자. 아직까지 맵 선택 못한 것 같은데. 디커 아버지. 아 그냥 믿어야 되나? 어 믿으면 될 것 같아. 지금 병모 지금 집중 중인 것 같아. 뭐,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마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중력 그냥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. 믿자. 와 3대3 결국 애결까지 오네. 오늘 이거 진짜 대박 큰 그림이다 이거. 와 지렸다 오늘. 와 지린다 지려. 이거 진짜 감동시라. 와 영광을 써야지 깨모가. 몬티올 타우 콜로 루나. 아무리 생각해도 고를 수 있는 맵이 콜로밖에 없는데. 콜로밖에 없지. 제일 괜찮지.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몬티올 할지 지금 콜로시엄 할지 지금 내가 생각 중인 것 같거든. 똥 싸러 갔대. 아, 똥 싸러 갔다고? 저도 화장실 다녀올게. 형, 나도 잠시만 오줌이 아니고 마스크 좀 들고 올게. 오케이. 자, 깨모아가 날라다니죠. 헐, 몬티올, 헐. 몬티올이다. 와 개지렸다. 오케이 고고. 몬티올이다. 본 몬티올이라고? 어 왜 풀이냐? 오케이 내가 말했지 몬티올 아니면 콜론데 내가 볼 때 몬티올에서 존나 째면서 할 것 같아 느낌이 사이즈가. 경모가 몬티올에 대한 맵 이해도가 내가 볼 때 높아 보진 않거든 지금 보니까. 그거를 지금 라박 형이 지금 눈치챈 것 같아 느낌이. 야 어떻게 되고 있어? 몬티올. 형 몬티올이 몬티올. 아 몬티올 괜찮아. 몬티올이 경모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쇼부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아 근데 가난하게 하면 이거 빡셀 수 있는데. 드로삼 드로삼. 민영 들어오세요 형. 와 진짜 그 영화 한번 쓰나 진짜 농담 아니고. 갑시다. 가자. 나이샷! 파이팅 파이팅! 가자 파이팅! 와 애결까지 왔다. 미쳤다 미쳤어. 제발. 11시가 깨모, 5시가 라바키. 와 진짜 살벌하다 진짜 살 떨린다. 가자! 와 막판 애결입니다 시청자분들. 4대4. 와 애결까지 왔어 미쳤어. 와 살인병기 변형태를 갖다가 와 아 야 이 새끼야 지금 집중해라. 아 형 죄송합니다. 글짝 글짝 갸뚱. 집중하자 예 형. 아이고 참네. 아이고 벌써 잊혀졌네. 이래서 아주 아, 개수가 참. 오죠. 아이고 야 이거 이겨야지. 그렇죠 이걸 가야죠. 제발 경모야 힘내라. 어? 마이크가 뭐야? 뭐야 구두론? 경모야. 아 이게 그 조금 전에 더블 넥서스를 했잖아 태규가. 예 형. 그러니까 구두론 한 다음에 구두론 아니 저기 더블 맞춤이거든. 형 그게 돼요? 근데 위치를 모르는데? 그러니까 이제 넥서 아 전진기 아니 전진게이트 커세어다. 아 이렇게 되면 졸라 불리한데 진짜. 그냥 할지. 뭐야 가스 뭐야 가스 뭐야. 그러니까 가스 트릭인데 이렇게 되면 초반 빌려도 진짜 불리해 이 맵이. 왜냐면 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.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더블 넥서스 생각해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든 전진 게이트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냥 스포닝풀 지은 걸 수도 있고. 일단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 같긴 한데 링 뽑는다 결론적으로 일단. 아니면은 여기서 아래쪽 그 아래쪽 정찰을 안 한 거 보니까 그냥 전진기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냥 아 링을 조금만 찍고 그냥 안 맞아먹고 째면은 좋았는데. 아 이거 존나 불리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진지하게.
아. 아, 이 정도면 거의 이길 수 없는 수준인데. 빌드가 갈린 게. 가만. 그러니까 너무 쉽게 먹어야겠다. 원래 발업하고 링 넘기기로 좀 피해 주면서 이긴 경기도 있어. 몬티어를 워낙 그 전략적인 수가 많이 나와서 그때 드론을 같이 보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거 근데 저번에 안 넘어가면 망하거든. 그쵸 형. 어, 그럼 간다. 아니야, 안마당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. 어, 근데 팅그로가 가긴 가는 것 같은데요? 간다.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 스타게 돌리고 드라곤 한 마리 뽑거든요. 프로듀스가 무조건 보세요. 바로 뽑잖아요. 오버로 잡아야 되니까. 아... 그냥 여섯 마리가 깔끔하게 다 넘어가면은 할 만한데 그 넘어가질라나? 오늘 경모의 컨디션에 맞아 넘어가. 다 넘어가질라나? 근데 여섯 마리가 넘어가도 문제인 게 드라곤이라서 프로브 조금만 붙이면 막히거든요. 중요한 게. 아니 그니까 모르게 여섯 마리가 다 넘어가져 있어야 돼. 아 완전히 그냥 완빵으로. 그럼 예상하기 힘들어 솔직히. 그쵸, 이 타면 예상하기 힘들죠. 제발. 어 두 마리 안 돼. 어 세 마리. 어 세 마리. 세 마리 한 번에 잠마? 세 마리. 어? 어 오케이. 엄마? 한 번에 세 마리. 어 하나 넷? 더 오케이. 한 방 제발. 제발 한 방에. 야. 아씨. 안 돼. 캐면 안 돼. 어 민날 캐면 안 돼. 제발. 아어 넘어갔다. 왔다. 나이소. 일단 나이소. 잠만. 일단 나이소. 잠만. 경호야. 일단 나이소. 엄마. 프로 맞아 봐야 되나? 일단 스타게에서 봤어.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거. 어차피. 들어가면 안 돼. 오케이. 일단 나이소. 경호야 무리하지 마. 스포 박어. 어? 히트라다. 히트라. 나쁘지 않아. 이거 지금 어쨌든 투수가 그래도 말리는 거야. 경모야 안으로 가면 돼. 나이스. 그렇지. 프로 뭉치겠어. 어 나이스. 경모야. 야 질러 두 번이나 찍었어. 이거 지금 말리고 있거든. 커네. 오케이. 안돼. 어. 프로. 얘 깨스를 못 하고 있어. 근데 오버로드 찍히면 큰일 안 돼 이거. 한 마리 잡았고. 한 마리만 잡자 제발. 아이씨. 와. 아니야 그랬지. 괜찮아. 야 용기는 아무것도 못한 것보다 나. 괜찮은 것 같은데. 어. 가스 못 팠잖아. 왜냐면 가스를 오랫동안 토스가 못 팠고. 어 다행히 형 코세오 노킬이네요 형. 어 의미 없는 질럿이 두 마리가 나와버렸거든. 어 그러네요 형. 지금 깨모가 괜찮아. 괜찮은 것 같아. 아 근데 센터 쪽에 그리고 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토스가 있잖아 지금. 예. 어딘가 이제 아 이게 씨발 파고 나왔을 때 여기 멀티 먹은 줄 알면은 또 히드라 모아서 가면은 토스 후덜덜 하는데. 아 근데 형 그게 어? 이제 먹 이제 그걸 그러... 어? 여기 미네랄 파주는데? 어디? 위에 미네랄 파주는데? 프로브가? 어? 아 파다가 갔네? 아니 여기 지금 토스가 멀티를 어디 먹었는지 저거가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? 아 오버로드 또 따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센터 쪽을 뚫어가지고 공격 가면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포지 받고 커닥으로 막히게 해버리면 아 이거 형 지금 레어가 아니라서 히드라 막히거든요 무조건. 다크 템플러에 불리하다. 아 테머카이브 넘어가고 있고 아 불리해. 가스통까지 반해. 아 거기다 정면쪽 아예 변수 없애버리네 드라곤 시어나가지고. 아 변수를 없애버리네. 아니야 이러면 다 토스도 아 적어도 그냥 멀티 해야지. 아 이게 근데 같은 자원 먹고 하면 이거 못 이기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몬티얼에서는 큰일났네. 경마가 어떻게 할라나 요즘 상황을. 와 포토도 안 맞고 존나 쨘다. 아 살벌하게 쨔네 진짜. 아 오버로드. 아 오버로드 트러블 뭐야. 두 개 잡혔네 두 개. 아 경모 그냥 드랍할라 그러나? 아 드랍할라 그러면 그 전에 다 나와있는데 하이템플러랑 병력들 존나 많이 나와있는데. 아 존나 불리하다 진짜. 아 히드라 넘기기 하나? 정찰하려고? 폭탄 드랍할 것 같은데요 형 느낌이? 잘 넘어가네 이거는.
진짜 한 마리 정자. 귀엽다. 총총총총총총. 일단 멀티 먹은 거 확인했고. 와 지금 존나 잘 쟀네 토스. 널컷 뽑으면 되지 않나? 하나 잡았어. 그 와중에 하나. 어 템 봤어. 아씨 뭐야 정면 쪽에 포토 캐논까지 박았어. 어 잠만 이거 만약에 커세 박았다고? 어 하이템을 이거 잡으면 경모야. 어? 어 야 뭐해? 뭐해? 어. 컨트롤한다 뭐야? 하이템플러 지금 여기 갇혀 있거든? 저 못 들어가나? 하이템플러 간다. 못 잡아. 아 저 안에 못 들어가는구나. 하이템플러 나왔어 하나. 어? 뿅? 아 저 이씨 드라그 왔어 이씨. 어 제발 커세만 좀 다 따다오. 이거 괜찮거든 상황이. 하이템플러 하나 어디 갔지? 하이템플러 어딨어? 위에 있잖아. 아 도망갔네. 아 네. 아 이렇게 하면서 드라곤 템플러네. 이렇게 되면 히드라 드랍이 안 먹히는데 드라템이면. 와 졸라 불리하네. 이것도 살벌하네. 어? 히럴 드랍? 경모야 이러면서 챔버. 일단 드론은 지금 다 찾고 정면적으로 갈 수가 없고. 이거 커세야만 좀 따더라도 시야만 좀 끌어주면. 어, 제발 경모야 제발 한번 따자. 이거 따자. 그렇지. 아 오우씨. 어 나이스. 아 따자 제발. 커서 죽어 제발 죽어. 드랍도 예상하겠다. 아 졸라 불리하다. 드랍 템플러 갖춰져 있고 마나 다 차기 때문에 드랍 떨어질 때쯤에는 사형 선고야. 아. 그냥 아 몰라 게이트 몇 개야? 네 개네. 게이트 4개. 경모야 집중만 좀 하자. 한번 해보자. 어? 오늘 할 수 있다. 널 커드라 그거... 아... 업저버 바로 올리네. 아 나 진짜 근데 몬티올이 생각보다 이게 본진이 좀 빨리 마르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이 멀티가 좀 빨리 마르거든요 이 맵이. 아 아씨 뭐야 센터 쪽에 멀티 먹네. 아 이러면 당연히 먹지. 먹으려고 저쪽에 못 넘어. 이러면 졸라 불리해졌는데. 아니 근데 이게 이거 먹으면 오히려 토스가 나중에 말리는 경우 없지는 않아. 왜냐면 본진 드랍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적은. 아 병력이 분산되니까요 형? 어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. 그래서 그 지켜봐야 돼. 지금 이거 형 만약에 옵저버가 떠서 본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 쪽으로 만약에 가버리면 이거 진짜 본진이 프로브 쑥대밭. 야 본진 들어간다. 폭탄 들어간다. 어 근데 코세어가 어. 어? 야야 뭐해 야, 뭐해 그걸 왜 가. 오씨 깜짝이야. 에이 피해 못 준다 이거. 근데 하 하이템플러가 있네. 긁어버리면 몰라 또. 뭐야 저 프로브 멀티 쪽으로 봤어 떨구면서 가야돼. 럭커만 떨어져라 형모야. 럭커만 떨어져. 일단 옵저버 없어. 옵저버 한 마리 잡아야 돼. 아 있다 옵저버. 아 좋겠다. 짤 막혔다. 아씨 아 그냥 무난하게 하지. 아 존나 불리하네. 안마당 아 안마당 짤 막혔어. 아 졸라 불리해. 다 좀 놀라. 어 잡아! 정면적 멀티 나이스! 몰라 이거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. 여기를 그래서 금방 이거 밀어가지고 돈 낭비가 될 수가 있어 토스. 잠만 이렇게 되면 형 토스 자원 급격히 마르잖아요 형. 그치. 어 프로 다 털어. 프로 다 또 경무. 이게 경무가 안마당만 먹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추가 멀티 먹어가지고 이게 토스가 이러면서 여기 멀티 괜히 잘못 먹었다가. 경무야 넥점사 해라. 넥점사 이거는 무조건 깨야 돼. 넥서스 깨고 막히면서 또 본진 드랍 가면은 또 계속 휘둘리는 거야 토스는. 그렇지 경무야. 깼다 태워 도망가. 오 괜찮아 안돼! 캐논 3개랑 넥서스 하나 날렸어. 돈이 얼마야. 본진 간다 또. 어. 아 안돼 본진에 병력 있어. 어 본진에 병력 있는데. 그냥 생각하고 그냥 싸운다 마인드. 떨구면서 가자. 하이템플러도 있는데 부드라우도 많고. 아 이거 안돼 빼야 돼. 그렇지 뺐다. 다시 빼야 돼. 제발
우와 살렸어. 여기 아 미네랄 뚫렸네. 아이씨 미네랄 뚫렸어. 업적어 업적어 다 업적어. 아. 아 여기 멀티 주면 안 되는데. 아마당 쪽에 럴코 들어간다. 아 오브로드 안 돼 오브로드. 럴코 다 떨어져. 긁어. 아씨. 보고 있었어. 불리한데. 근데 이거 토스 병력 한 번만 먹을 수 있으면 아 버텨낼 수 있으면. 오 엄마? 아니야. 어? 각계 격파해라. 각계 격파. 어, 뭐야 이렇게 너무. 아씨 할 때마다 맞는데. 아 너무 많은데. 아 근데 너무 많은데. 너무 많네. 저한테를 못 맞겠다. 아씨. 까비. 까비 까비. 아 이거 5시 쪽에 좀만 럴코로 시간 벌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잠깐만. 아, 아 추가 다 떠온다. 있어야 되는데. 질러 바로 추가 다 떠온다. 아 거기 입구를 못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. 그니까 어. 지금 프로토스도 거의 말랐거든. 좀 있으면 마르거든. 까비다. 아 졌어 이거. 아 졌지만 잘 싸웠다. 아 잘했는데 초반에 너무 불리하기 시작했어. 아 언게이트를 해버리네. 아 방금 여기 5시 조금만 시간을 갖다 여기서 벌었으면. 좁은 입구에서 그랬으면 진짜 몰랐는데. 아 아깝네. 너 잘했다. 완전 잘했다. 와 너무 아깝네. 와 지지 지지. 아 아깝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쉽네. 아 깨묻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아깝다. 명경기였다. 아 진짜 명경기였다. 아 너무 아깝네. 정말 잘했는데. 아 아 형님도 죄송합니다. 경모야 수고 많았다. 아, 잘했어 잘했어. 잘했다 경모야. 아 이거 초반 빌드에서 맵이, 너무 불리했어. 예, 맵을 잘 몰라가지고. 어 그니까 가운데 먼저 먹었어요. 응. 어. 그냥 먹고 테크해요. 어, 뭐 그렇게 봐야지. 아니, 먹으면서 테크 탄다고 봐야지. 뽑으면서 앞마당 먹고 이제 게이틀리너 드라군 사업 해가지고. 그러니까 뭘 앞마당은 늦게 먹었죠 형. 아니 앞마당은 늦은 게 아니라 그냥 온게이트에 보통 평범하게 잘 올라갔어 앞마당은. 근데 그러니까 빌드도 많이 좀 상성해서 좀 밀렸고. 그치. 네가 너가 다 이겨가지고 그래도 결승까지 왔잖아. 네가 그러니까 이 맵 자체가 이게 좀 맵을 잘 모르겠어요. 맵을. 그치. 맵 활용을 좀 더 잘했어 라바경이. 빌드에서 좀 불리했고. 잘했어 깨모야. 잘했어 잘했어. 애교까지 끌고 온 거 자체가 잘한 거야. 잘했어. 잘했어 완전. 아 깨모. 아 이게 맵 초이스가 이게 어렵네요. 이게 컨셉 맵이다 보니까 좀 빡셀 수 있어. 네. 아 경모 진짜 잘했는데. 아 죄송합니다 형들. 아니야 니가 야 너 잘했어. 아 잘했어 잘했어. 와 오늘 빅그림 졌어도 최선을 다했다. 아이고 그래도 아. 뭐 게이머 덕분에 승자전으로 가는데 뭐 아쉽다. 아 아쉽다. 아 하필이면 아 몬티오를 하네. 내가 제일 염려됐던 맵이 몬티오거든. 아 그러니까요. 아 뭐 저 몬티오를 할 줄 몰랐어요 약간. 내가 볼 때는 몬티오를 하면 난 콜로세움 할 거라 생각했는데 몬티오를 하네. 콜로세움을 썼으면 게이머가 더 좋았을 거야. 그러니까요. 야 근데 이거 선 코어였죠 형. 선 코어. 빠르게 그냥 패스 컷에 하면서. 보면서 어, 완전 불리했네. 그냥 12앞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그치. 그럼 네가 훨씬 좋았지. 어 그럼 좋았지. 저
전판에 시비 앞 해가지고 그 약간 그거 생각하고 플레이할 줄 알아가지고. 잘했어. 맵 빌드가 많이 갈리는 맵이라서 앱이. 아, 앱 좀 조용하네. 제가 일기 사이즈는 있었네요, 형님. 일기 사이즈가 네? 그나마 한번 있다면은 그 아까 전에 마지막에 5시 쪽 있잖아. 예. 라박 형이 그 그쪽으로 나오게 할 때 있잖아. 그 좁은 입구에서 한 럴크 한 4마리, 그다음에 히드라 한 8마리 정도로 농성 버리는 거. 시간 끌면서 네가 아마 경기 펼쳐 나갔으면 그나마 모를 수 있었어. 그나마. 그러면 그래도 네가 이길 수도 있었어. 왜냐면 아, 그러니까 거기 딱 막으려고 그랬는데 뚫려 가지고 미네랄이. 그러니까 거기가 뚫려 버리는 순간 프로토스가 약간 숨구멍이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숨구멍이 좀 그러니까 터였다. 두 번째 드라크 병력을 갖다 빼지 말고 그냥 아 그때부터 막을 생각을 하고 그치 그렇죠. 그냥 아예 안 내리고 안 들어가고 그냥 프로브 보자 말자 거기서 내렸어야 되는데. 맞아. 그러니까 토스의 그 네 근처 멀티 깬 다음에 그렇게 막아버렸으면 이기는 건데 거기까지 깨보고 생각하기 힘들어. 그쵸. 실수 없이 잘했어. 근데 그나마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프로토스가 튀어나오는 공간 거기를 딱 하나 막는 거. 왜냐면 프로토스가 본진이랑 아마당이 동시에 거의 마르는 느낌이었거든 방금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쉬웠지. 이날 자원이 천이라 가지고. 그러니까 자원이 생각보다 빨리 마르니까 버티기만 했으면 네가 더 많이 나오거든 결국 뒷심 싸움으로는. 저 세 번째 멀티도 까가지고. 그러니까 잘했어. 초반 불리했던 빌드 생각했을 때 이상 어떻게 해. 시청자분들 추천과 지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오늘 최고의 그래도 빅피처였다. 빅그림이었다 진짜. 아, 오졌다. 아, 육저글링 빨리 넘어져가지고 드라군이 하나 딱 나와있어가지고 아, 그것도 좀 잘했어. 좀 빡세게 빡세 드라템을 갖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네가 12시 멀티를 날린 거 프로 피해주고 그때가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번 템포 조절하고 5시 쪽 입구만 틀어 막았으면 되는데 잘했어. 아이고 술공님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.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교수님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졌지만 최선 다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되는 분위기인가? 분위기가? 아 재밌네. 근데 팀베 4대4로 이렇게 이길까지 오고 하니까 쫄깃쫄깃한 게 뭐 지긴 졌지만 머스92님 30개 생큐. 아 잠영어 92님 3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 우리 술궁님 100개 고마워. 아유 위로폰까지 싸주시네. 아이고 술궁님 감사합니다. 위로폰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뭐 고생도 안 했어요. 아유 술친스님 200개 고맙습니다. 아 나 꺼졌네 이거. 전자기집이 이거 일을 안 하네요. 고맙습니다. 얘가 놀고 있네. 아 그래도 최고의 오늘 컨텐츠였네요. 오랜만에. 기후가 마련한 좋은 컨텐츠였는데. 결과만 아까웠을 뿐 모든 과정과 진행 속도 여러 가지 모든 매치들이 최고의 컨텐츠였어. 오늘 진짜. 아 참. 어 되는데? 아 슬구님 100개 고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위로폰까지도 다 쏴주시네. 진 것도 죄송한데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성장을 만들어. 저는 교촌 닭가리 먹었습니다. 아, 배고프다. 어떡하지? 태민이랑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. 또 없으면. 쟤랑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. 배고프다. 일단, 여과이하고, 또 보자. 마무리 만약에 또 스폰 생기면 또 연락 드릴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민희 형, 재욱이 형. 경모야, 수고 많았어. 깨모야. 깨모야. 갔네. 네. 사랑해. 아,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봐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